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케아이티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아티아인가요? 예, 네, 몇 숟가락 대아티아예요. 비중이요? 10%고요. 3,750원이요. 뭐, 산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지난주에 이제 막그좀 상승할 때 그때 들어갔는데 수익권에 왔다가 이걸 못 팔았는데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란가. 원래 이런 자리에 시청 다니면 수익 못 내요. 이런 자리에 아, 그래요? 들어가가지고 뭐 대응을 할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덤블링을 할줄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덤블링 한다거나 뒤로 손안 대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덤블링 서커스 단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네. 거할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목뼈가 부서지거나 아마 좀 다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런 거를. 할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안 해요. 근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제가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시청자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은 굉장히 종목이 예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흐름과 위쪽에서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공기가 달라요. 밑에서는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올라갈까, 내려갈까 모르겠다. 그냥 오늘 조금 빠져야지, 오늘 조금 올라가야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응하는 게 굉장히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운전으로 친다면 시속 한 20km, 30km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천천히 운전하는 거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그래 조작만 익숙해지면 운전할 수 있는데, 급등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급 악셀을 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 갑자기 200km로 확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시청자님 지금 들어가신 건데 여기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게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고 자만이고 아니란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맨날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힘들어요, 물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 올라갔을 때팔 생각을 해야지. 왜 올라온 걸 자꾸 사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라갔을 때 시청자님 말씀대로 올라갔을 때 샀긴 샀는데 3,600원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한 10%대까지 수익도 낮긴 났는데요라고 하는데, 팔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내 게? 아닙니다. 결국 여기 위쪽에 올라왔을 때 팔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물리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까지 수익 나면 뭐합니까? 지금 물렸는데, 그죠? 결론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10%대까지 올라갔다가 10%는 아니지만 3,750원이면은 어쨌든 뭐한 5%든 7%든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를 뭐 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알 필요가 없어. 이런 걸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그렇죠. 안 하는 네. 게 시청자님 계좌에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돈 벌겠다고 돈 날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거부터 하지 네. 마라라는 거고요. 대아티아라는 네. 종목은 지금 3,000원대 샀으면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죠. 3,000원대 초반에만 샀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은 좀한 템포 엇박자로 들어갔지만, 대아티아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최근에 뭐 철도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3,200원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더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내가 잘못 산 거는 없다 생각하고, 이번 거 3,750원 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3,250원이 되면은 다시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지금 그럼 팔아야 될까요? 잘못 산 거니까 네. 잊어버리시라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3,250원에 사가지고 정박자로 다시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매수가가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번 올라왔을 때 저는 4,000원대 이상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마 이해가 안될 겁니다. 왜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할 텐데 제 이야기는 집중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조금 들리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들고 가는 식으로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자, 환골탈태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팔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3,200원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오면 4,000원대 팔아내는 것을 매도 방식으로 해서 다음번에 이 매매 방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